부었어. 할 것도 없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송소희의 What's in my bag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안 궁금하셔도 보셔야 돼요. 제 가방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스케줄인데 약간 무겁긴 한데 가죽이라서 아주 활용도가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MC를 또 보기 때문에 대본 보자. 부럽네. 이건 제 보자. 이게 되게 가볍고 잘 접혀요. 그래서 안 쓴 듯 편한 착용감을 주는 보자입니다. 보자. 짜란. 이것은 제 동생이 저한테 준 파우치. 여기 뭐가 들었냐면 이거는 제 파스. 열어볼까? 치약 냄새. 뭉쳐가지고 근육통이 좀 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라주면 풀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은 완전 찐 데일리템 디올 립글로우입니다. 제가 립밤 대신에 이걸 많이 발라요.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 강력 추천. 이거를 제가 제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었는데 너무 좋아서 세 통째 사서 쓰고 있습니다. 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짜란.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의 첫 립 형태의 물체.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빠질 수 없는 소독제. 이것도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피겨하는 아주 예쁜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외국에서 사다 줬어요. 향기도 엄청 강해가지고 향수를 안 뿌리는 날 향수에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화장을 잘 안 하고 다니는데 유분을 잡을 일 생길 때 잡아줍니다. 이 닥터지를 제가 좀 신뢰하는 편인데 케이스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심플하고. 아 그리고 진짜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뭔지 모르고 어디서 난지도 모르겠어요. 이 향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엄청 강해. 이만큼만 해도. 어? 소희야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껴서 쓰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다 선물을 받았네. 아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손톱깎이에요. 짜잔 이렇게 하면 손톱깎이가 돼서 손톱을 깎을 수 있어요. 기능을 보여드려야 돼서. 기능도 좋고 귀여워. 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제 향수입니다.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산 향수가 조말론이었는데 지금은 이솝 향수를 많이 써요. 향수를 이렇게 공병에다가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잘 뿌리진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지? 보조배터리. 사지 마세요 이거. 진짜 엄청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벽돌. 근데 되게 유니크하지 않나요? 이거 제가 커스텀도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바나나 한약. 제가 요즘에 목을 위한 한약을 먹고 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먹으면 더 좋아지니까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아침에 먹은 아침 식사. 사실 그 CU에서 파는 건가? 그게 맛있는데 지금 잘못 샀어. 촉촉 꿀고구마 스틱. 이거는 제가 이런 데 사치를 안 부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사치를 부렸어요. 친구가 어느 날 이거를 바르고 왔는데 냄새가 충격적일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 친구랑 막 계속 붙어있고 싶고 이걸 저도 바로 구매를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케이스가 참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거 양말. 그리고 요거는 제 지갑. 이거는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저랑 제일 친한 친구예요. 민증도 보여드릴게요. 제 민증 사진. 이때 조금 살이 올랐을 때랑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 팩은 다이소에서 산 것 같고요. 제가 이어폰은 좀 좋은 거를 써야 돼가지고 에티모틱 거를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모니터링 할 때도 꽤나 괜찮고 얘가 너무 까무잡잡해서 엣지를 사다가 붙여줬습니다. 요거는 선물을 받았어요. 유선 이어폰을 선호해요. 뭔가 음질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다 무선 쓰니까 괜히 나 유선 쓰고 싶고 저는 무선이 불편하더라고요. 막 충전하고 배터리 나가면은 또 못 듣고 갑자기 그런 게 싫어서 안전하게 유선을 쓰는데 이제 가끔 지하철 같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운동할 때 이럴 때는 또 이거 좋긴 하죠. 그리고 저는 뭐 쿠션을 잘 들고 다니진 않는데 클리오 거를 써요. 나스의 남산도 제 피부 톤에 잘 맞았고 이 클리오도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란제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고마워. 나 무슨 거지 같아. 다 선물 받았어. 다 선물 받았어. 이건 휴지. 얘는 뭘까요? 제가 좀 아파요. 몸이 좀 진짜 누구보다 건강한데 어깨가 좀 결린다거나 뭐 무릎이 좀 아프다거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자그만한 게 효과가 엄청 좋아요. 이거는 성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런 목 캔디예요.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해요. 노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먹고 목이 좀 부었거나 그럴 때는 하나씩 먹어주면 통증이 좀 완화됩니다. 그리고 얘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샵 부원장님이 추천해준 건데 많은 연예인분들이 계시잖아요. 스케줄도 많고 피곤하시겠어요. 그분들이 빠른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링겔을 맞기도 하지만 이걸 먹는데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 오늘 컨디션 진짜 너무 안 좋다, 아 힘이 없다 이럴 때 이걸 딱 두 알을 먹잖아요. 이 안에서 그 링겔 맞으면 마늘향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아세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저한테 이걸 얻어먹어본 사람이 많아요. 힘들어 보이면 제가 이거 주거든요. 그리고 렌즈를 끼거든요. 렌즈 시력이 아주아주 안 좋아가지고. 어 마스크 이제 끝. 자 여러분 저의 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안 해서 굉장히 여유로운 스케줄이 될 줄 알았는데 대본이 이만큼 책도 이만큼 읽어본 지 얼마나 안 됐는데 그래서 밥을 먹고 대본을 좀 보다가 스케줄을 안녕. Let's get out of here.